안녕하십니까? 저희 나노바이오메디칼 엔지니어링 전공은 2019년 2학기부터 연세대학교에 새롭게 생긴 대학원 전공 과정입니다. 바이오메디칼 엔지니어링은 21세기에 들어 새롭게 생긴 신학문 분야로서 가장 최근 각광받고 있는 학문 분야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바이오메디칼 엔지니어링이 CNN이나 포브스 등에 의해서 가장 유망받는 전도 유망한 학과로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나노 BME는 기존의 그런 BME 전공에 이제 나노 기술을 좀 더 특화시킨 그런 학과로서 화학, 그 다음에 물리, 생물, 그 다음에 이제 생명과학, 그 다음에 의학, 그 다음에 각종 공학 학과들의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나노 기술과 그 다음에 의학 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나노 머티리얼을 합성을 하거나 새로운 세미컨덕터 아니면 뭐 새로운 마그네틱 내노 파티클, 새로운 메탈릭 내노 파티클 머티리얼을 합성을 한 다음에 어떤 새로운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요. 저희 파트에서 나노 BM이라는 학과목은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이라는 기존의 학문을 극대화해서 지금 현재 의료에서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기술 혹은 과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명체의 어떤 기작을 알아내고 그것을 조절해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어떤 질병을 이해하고 치유를 하는 어떤 아주 파워풀한 툴로서 지금 나노 기술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풍부한 연구 기반 시설로 단독 건물인 IBS관을 운영하고 있고 물질 분석을 위한 초고해상도 전자현미경 및 다양한 물질 분석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나노 디바이스 제작을 위한 최신 반도체 공정 설비 및 클린룸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나노 의학 실험을 위해서는 각종 바이오 실험 장비와 함께 동물 실험실을 구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백그라운드가 다른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다는 것일 것 같아요. 물론 저 여기 인프라스트럭처나 뭐 교수님들 다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학생들 입장에서 제가 만약에 학생이라면 서로 다른 분야에서 경험을 가진 학생들이 같이 있어서 인터랙션을 하면서 서로 배울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새로운 학문의 추세가 이제 점점 더 틀을 벗어나가지고 여러 가지 학문을 융합해서 그리고 큰 팀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세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추세에 우리가 발맞춰가지고 한국 학생들이 거기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학과를 우리도 찾아야 됩니다. 나노 BME는 그러한 현재의 트렌드를 가장 잘 맞춰줄 수 있고 우리 학생들이 그러한 추세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차세대의 과학이라든지 과학 생명과학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나노비미 프로그램에 오시면은 나노과학이라는 현대 최고의 그 첨단 과학을 배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용으로 해서 바이오 산업 혹은 바이오에 일어나던 현상을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아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해답을 찾아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